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올해 들어 경이로운 상승을 보였던 방산주. 최근에 좀 주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방산과 조선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이동헌 파트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산하면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도 견주하게 좀 받쳐줬던 섹터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맞으면 기회가 될지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섹터잖아요. 아, 최근에 뭐 수주도 그렇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뒷받침을 대다 보니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도가 높은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실히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숫자로도. 네. 자세하게 그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본격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2분기 실적, 주로 보시는 방산 5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LG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이렇게 다섯 개 회사의 합산 실적을 보면은 대략 6,700억 정도의 합산 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 동기에 한 2,200억 정도였어요. 네. 거의 3배의 이익이 증가를 했고 이게 하반기 내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데 22년 다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많은 수주들을 했고 이게 매출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와, 전년 대비 방산 5사의 영업이익이 무려 3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다면 최근에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살짝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역시 이런 수주라든지 실적을 배경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외에 이제 전 세계 안보 상황들 지금도 중동에서 계속 인명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안타깝지만 이런 흐름들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바탕에서 전 세계 군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방산 업체들의 해외 수출 계약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각 회사별 주가 차트처럼 이 수출 계약이 원활하게 많이 부각된 업체일수록 이 주가 상승률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 부각되어 나가는데 이런 흐름별로 주가가 상승이 되고 있고 이 흐름이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방산은 주가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산 관련해서는 재료적인 측면, 테마까지 붙고 그리고 수주와 실적까지 그러니까 업황 자체적으로도 강한 모멘텀이 그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 최근에 사실 주가도 꽤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올 초반만 하더라도 2만 원대 있던 주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중 확대 목표 주가 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고 네. 하는데 그 안에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현대로템이 지금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앞서 이제 부각됐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G넥스원이 결국은 수출에 대한 계약들이 부각된 게 시차를 두고 현대로템의 차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K2 전차가 폴란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2년에 전쟁 이후에 전체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했고요. 1차 계약으로 180대를 하고 남은 820대 중에서 일부의 계약들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루마니아라든지 이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폴란드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실적들 개선으로 연결이 됐고 하반기 내년까지 수출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성장을 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철도 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이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철도 사업이 과거의 저가 수주, 수주가 줄었던 구간들이 매출 인식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많이 안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또 이 공시가 나왔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빠르면 하반기 내년 이제 손익 분기를 넘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이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더해져서 네. 현대로템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이런 유력 기대감이 더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네, 폴란드 2차 계약을 얼마나 하냐고 했을 때 네. 지금 남은 820대 중에서 또 쪼개서 2-1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남은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질 테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들로 수주가 확산이 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2차 계약은 네. 주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폴란드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더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작년 12월 4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에 대한 2-1 계약을 했고 네. 그게 정권이 바뀌는데 전 정권이 계약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노이즈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뀐 정권에서도 여전히 군비를 증강시키고 네. 한국 방산업체들이랑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폴란드는 전체적으로 한국이랑 파트너십이 공고해지는 입장. 네.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지금 현대로도 꽤 많이 오른 주가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또 전망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앞두고 거래 정지도 앞두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사실 이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다 보니 주가도 주춤한데 이 인적 분할 단행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해외수출이 부각되고 네. 실적들이 부각된 게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였고요. 지금 분할 전후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 불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할하는 정밀 기계나 하나 비전 같이 이종 사업을 떼내고 순수 방산 회사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여전히 다양한 지역들의 수주 협의가 해외에서 되고 있고요. 폴란드의 실적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3,500억 넘게 나왔는데 하반기 내년 수익성 개선으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장기 실적을 주가를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방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짚어주신 만큼 이렇게 좀 주춤할 때가 오를 때가 아니라 주춤할 때 계속 기회를 좀 엿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섹터도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도 사실 방산 섹터와 같이 흔들릴 때 좀 견조했던 섹터인데 요즘에 또 쉼을 주고 있어요. 파업에 대한 이슈도 좀 더해지고 있다 보니 단순 이제 오른 데 따라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지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동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2022년부터 이어져 왔던 성과 상승이나 물량 증가 같은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 대비하면 작년 실적들은 부진했었고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크게 초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고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눌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2분기의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네.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인데 3분기 실적에서 약간 원화 강세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어요. 다만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조선사들은 이 성과를 올리면서 실적을 개선시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네. 눌림목에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여러 3분기 환율에 대한 이런 우려로 좀 주춤할 수 있긴 하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선가도 상승, 수주와 함께 실적적으로도 우상향에 대한 그림을 짚어주셨다면 하반기에도 주가 흐름은 좀 상방으로 보고 네. 계시는 거겠죠? 지금도 이제 치열하게 논의들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경기가 좋냐? 생각보다 아닌 것 같은데 과거의 조선업 호황기보다 밸류가 싸냐? 아닌 것 같은데 조선주를 투자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지금 주가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국내 조선업은 예전과 같은 수요가 아니더라도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선가를 올려가면서 실적들을 중장기로 개선시켜 나갈 네. 수 있는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이나 네. 성과 상승
이 포인트가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 있는 반등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탑픽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상선이나 방산 같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라 보는데 상선에서는 탱커선이라든지 LPG선, 암모니아 운반선 같이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선종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고요. 실제 수주도 좋고 공정사항의 차질 같은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함이나 잠수함을 만드는 방산의 영역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조선업 전반으로 다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조선주의 상승들이 같이 우상향하는 관점에서 흘러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선 섹터는 그래서 조선 ETF도 많은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 뭐 바스켓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안에 좀 탑픽으로 꼽자면 HD 현대중공업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방산 그리고 조선 섹터 모두 하반기에도 좀 우상향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춤할 때 좀 겁내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 또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